저희가 구상하는 이 파란 천사 운동에 우리 후각위원회가 아마 그 주인공으로 중심으로 붙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된다고 봐요. 우리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복지든 내가 음악을 알리든 우리 민요든 뭐든 알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것이 최고니까 중심이 돼서 역할을 내게 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도 국악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국악을 배우고 싶어 하고 이런 구조.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 이제 한국재생연구원의 파란천사 국악위원회 위원장인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임명장 성명 최은숙 귀하를 한국재생연구원 파란천사 강원도 강릉시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1일 한국새생명복지단 이사단 중장님 축하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임명장 성명 정경장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단 파란천사 서울시 노원구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1일 한국새생명복지단 이사단 중장이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성명 이윤남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단 파란천사 경기도 평택시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1일 한국새생명복지단 이사단 중장이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성명 윤경희 귀하를 한국새생명복지단 파란천사 서울시 성북구 국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9월 1일 한국새생명복지단 이사장 송창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